오늘은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루마니아 오늘 3일차고 헝가리까지는 약 100km 정도 남은 곳입니다. 이제 헝가리까지 한 70km 남았습니다. 한 시간 있으면 헝가리 국경 넘을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짧지만 다음에 뭐 필요하면 와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에 옥수수밭도 정말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도 이국적이고, 간만에 하늘이 구름이 꼈습니다. 계속 뜨약볕만 내리쬐다가 구름도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특이합니다, 구름도. 매우 이국적입니다, 구름도. 국경 도착했습니다. 근데 대기가 많지는 않은데 한 10대 정도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롬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오리지널 카넌볼 백사이드. The car started. 윤석. My name 윤석. 인터내셔널. And this is international. This is domestic, Korean, original license. And car number and information. 아, 네, 이거지. What can I say? I never saw. You are here the first time. First time. Then. What should I say? I can just say to have a nice trip and goodby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북부로 가까워 지면질수록 검문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어우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 여기도 참 지금 루마니아를 넘은 거고 아 폴란드를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아닌가 폴란드 국경은 따로 안 넘는가. 아 폴란드 국경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아 폴란드래네 헝가리 여기부터는 그냥 유럽으로 그냥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이제 따로 검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검문 검색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드디어 유럽 들어왔습니다. 진짜 유럽. 아 드디어 유럽 왔습니다. 노르웨이로 올라갈 겁니다. 바로. 와 이 국경 넘는 걸 이렇게 한 번만 통과해가지고 두 개 나라를 바로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제는 저기부터는 헝가리, 폴란드, 발트 지날 때 검문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쉥겐 유럽 빠져나갈 때까지는. 아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이 헝가리를 방금 들어왔습니다. 왔고 여기부터는 발트 3국 중에 있는 리투아니아로 가는데 그 입구에 있는 마을이 수발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이동을 할 거고 거기까지는 여기부터 구글 맵상 1038km 나옵니다. 11시간 23분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에 나눠서 발트 3국까지 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럽답지 않게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아이고 이 헝가리도 아직 유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동유럽 느낌이. 여기도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날이 조금씩 추워지니까 단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그 정도만 가도 벌써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날씨가 이제 계속 더 추워지고 이제 한 폴란드 정도만 올라가면 완전 단풍이 멋있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불가리아, 루마니아하고 뭐 이 주택들 가옥 형태는 거의 동일하고 이 도로 좁은 것도 똑같습니다. 좁고 옆에 배수로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있고 이런 구조가 똑같은데 이제 헝가리 쪽이 집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더 가까우니까.
뭔가 조지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도로 주변의 그 자연적인 조경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연적인 조경. 아, 데브레센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아까 고마을 지난 다음부터는 도로가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도로가 좋아졌습니다. 파리의 그 멋진 가로수길입니다. 자연 상태 가로수길. 저기 무슨 농작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억새 같은 풀밭입니다. 그래서 갈대밭 비슷한 거. 이 헝가리도 이 농업 이 생산 규모가 그냥 스케일이 여기도 뭐 엄청 대량으로 뭔가를 막 재배를 합니다. 동유럽 지역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이 중심이니까. 헝가리 휴게소에 한번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국도에 있는 일반 국도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마트 하나 있고.
가리는 이 고속도로 공사하는 거를 반대편 쪽 포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한쪽 차선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 루마니아에서 국경 넘은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1시간만 더 가면은 폴란드 국경 도착입니다. 그리고 발트 3국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아마 에스토니아 쪽인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까지도 여기서 900km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10시간 정도 남았다고 돼 있고 일단 오늘은 폴란드 국경만 넘은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발도 좀 하고 장도 좀 보고 하루 정도 마트 구경도 하고 뭐 폴란드 시내 좀 구경 좀 하다가 내일 모레나 에스토니아 쪽으로 리투아니아인가? 네, 그쪽으로 발트 3국으로 들어가서 핀란드 가는 게 이제 배로 실어서 날라야 된다는 배에다 차 선적해가지고 핀란드로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핀란드 넘어가면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노르웨이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지막 땅끝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 평면지도 보면은 튀르키예에서 노르웨이까지 엄청 먼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게 영어로 그 평면 지도를 메카트 뭐 무슨 국가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 타고 와보면은 예상보다는 튀르키예에서 노르웨이까지 생각보다는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한 하루 이틀 해도 바로 핀란드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정도 거리입니다. 지도상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많이 왜곡이 돼서 거리가 더 길게 보이고 땅이 더 커져 보이는데 실제로 운전해서 가다 보니 이 느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폴란드까지 한 20-30분 남았는데 올라가는 길에 여기 화물차하고 버스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뭐 절차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트럭하고 버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라고 위장표가 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승용차만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폴란드 국경까지는 한 50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 폴란드 가는 길은 정말 포장을 잘 해놨습니다. 오면서도 도로 상태가 이 정도면 좋은데도 한쪽 차선 막고 막 계속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도 이 도로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나저나 거의 차가 없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차가 제 뒤에도 한 대도 없고 앞에도 한 대도 없고 가끔 가다 한 대씩 지나갑니다. 폴란드랑 사이가 안 좋은가 왜 차들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한 30km 정도 남았는데 가는 차도 없고 오는 차도 없고 졸립니다. 방금 경찰이 뭘 좀 술하는 듯한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왔는데 따라오진 않습니다. 세울 만한 이유가 없는데
폴란드 국경까지 한 이제 2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졸립니다, 졸려. 여기가 폴란드 국경인가? 아닌데 외교부에서 막 폴란드 문자가 계속 옵니다. 폴란드 입국했다고.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거기 공사 중 표시되어 있던 데가 폴란드 국경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겁니다. 지금 지도 보니까 폴란드 이 동네가 코시체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기부터 폴란드입니다. 한국 떠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국경 통과를 그냥 검문 없이 그냥 처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폴란드 입국했습니다. 가다가 코시체 도시에 마트 가서 좀 장 좀 보고 내일은 김밥 사 먹을 계획이어서 그 재료 중 단무지는 있으니까 계란이랑 뭐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오늘은 요 폴란드 근처에서 자고 내일 또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앞에 프레시라는 데를 발견했습니다. 프레시 플러스? 여기서 장을 봐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도 무도 있습니다. 무. 사과, 레몬, 오이도 있고, 호박, 감자. 그리고 이쪽은, 이쪽 동네는 다 똑같이 치즈. 햄버거 패티. 아, 여기 여기부터는 이제 돼지고기도. 아? 김밥용 소세지.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종류별로. 아, 얘는 치킨. 여기는 밀가루. 와, 밥도 있습니다. 밥. 쌀 종류. 쌀 종류도 여러 가지. 과일 말린 거. 뭐 여기는 스파게티 뭐 하고 면 종류. 면 2,500원? 후추는 괜찮네.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고춧가루. 여기는 케첩. 이건 뭐 일회용 수프 종류. 잘못 사면은 또 내상 입습니다. 아, 여긴 라면 종류구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아, 이게 쌀국수인데 베트남. 잼 종류하고 식용유. 아, 이거 참치캔입니다. 오, 참치캔 이렇게 싸? 천 얼마밖에 안 합니다. 1유로. 와, 참치는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 되겠네. 다 1유로밖에 안 하네. 파리채. 애기들 장난감. 담다보니까 또 엄청 담았네. 이건 양초 같습니다. 양초. 여기는 다 세제. 세제. 휴지. 근데 이쪽 나라는 꽉 티슈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두루마리 휴지고. 꽉 티슈가 없습니다. 1유로 1,000원. 냉동식품. 생선도 있네. 생선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선 좀 튀겨먹고 싶긴 한데 4유로면은 한 5,000원밖에 안 하네. 생선 좀 과자하고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는 맥주. 의외로 술 종류는 많이 안 파면 되고 술은 맥주밖에 없네. 딴지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술이 당연히. 우와. 전부 다 술입니다, 전부 다. 5,000원. 비노. 12도입니다, 알콜. 12도. 와인 한 병만 사는 걸로 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 이 폴란드 시내에 지금 빠져나왔는데 거의 그 러시아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아.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합니다. 이 무뚝뚝한 분위기에 아 폴란드 관련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온 여행자가 마음 편하게 여행할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 빨리 발트 쪽으로 패스. 대신 한국 차는 헝가리나 뭐 루마니아 여기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긴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앞에도 바로 기아차인데 우리나라에는 판매 안 되는 모델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월등히 일본 차가 제일 많이 많고 그 다음에 독일 차, 그 다음에 한국 차 요순인 것 같습니다. 아, 발트까지 한 750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5시 반입니다. 근데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런가 5시 조금 넘었는데도 바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더 가서 밥 먹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도로는 굉장히 잘 포장 상태는 좋은데 운전 매너는 조지아 분위기입니다. 조지아. 조지아에서 무법 천지의 조지아. 폴란드, 아 여기 이 내내 그 조지아, 몽골, 뭐 러시아 분위기입니다. 여기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다 이 밤이 되면 집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에 불이 켜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기 사정 때문에 그런 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암흑의 도시 같습니다. 암흑 도시.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침울해지고 이 마을이 분위기가 생동감 있지 않은 느낌. 이렇게 보면은 굴뚝에서 뭔가 이렇게 연기는 막 내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집에 불은 다 꺼 있습니다. 유령 마을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 남 욕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막 달려버렸네. 여기 사람들은 뭘 할 게 아니네. 근데나 루마니아, 헝가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루마니아나 보면은
딱 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옆에 갓길이 없으니까 가다가 쉬지도 못하고 저처럼 이게 이제 주차하고 어디 잘라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뭐 몇십 킬로, 백 킬로 뭐 이렇게 막 운전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막 억압하는 느낌? 도로에서? 뒤에서는 막 국도에서 백 킬로 넘게 막 달리면서 빵빵거리고 이 완전히 그 조지아나 러시아에서 봤던 스트레스가 지금 다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느낌? 가서 주유를 또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아주 빨리 가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주유소로 잠깐 대피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가 바로 폴란드 국경입니다. 북극권으로 왔더니 지금 7시가 다 됐는데도 폴란드 국경입니다. 여기가 국경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신기합니다. 국경을 그냥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폴란드가 GDP가 높은 나라인가, 이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헝가리에 비해서 슬로베키아도 그렇고 그 집들이 비교적 잘 예쁘게 잘 정비를 해놓고 삽니다. 사람들 집이 그냥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다 집들 같은 게